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도티라고 하고요. 2013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햇수로 10년 차가 다 되어 가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도티의 플랜B라는 저서를 집필한 적이 있어서 뭐 작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. 네, 또 연세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한 경력도 있어가지고 뭐 겸임 교수로 불리기도 하는 크리에이터 도티 나이선입니다. 저는 유튜브가 저작권과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특히나 이제 CID, 컨텐츠 ID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내가 올린 저작물을 이제 누군가가 도용을 하거나 아니면 2차 창작을 하는 경우에 내 컨텐츠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시스템이 파악해주고 그거에 대한 정책들을 또 크리에이터가 직접 정할 수가 있거든요. 뭐 수익 창출을 하게 해주는 대신에 원작자는 나라는 걸 명시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영상을 블락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저작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또 그런 뭐 플랫폼의 기술적인 노하우들도 저작권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크리에이터들도 내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가 보호받고 있구나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더 질 높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당시 이제 비대면 토크쇼는 이제 이런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자리였는데 이미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.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 팬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그 개념도 알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소중함도 이미 알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고요. 강조하고 싶은 건 역시나 누군가가 애써서 만든 컨텐츠 또는 그런 저작물들을 보호해 주는 것들이 뭐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일이다. 그래야만 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. 네, 앞으로도 이제 이런 창작자들이 만드는 컨텐츠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IP가 성장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하잖아요. 단순히 유튜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핑크퐁처럼 글로벌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메가 IP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도티TV의 도티 나희선이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많이 인사드릴 예정이고요. 네, 어디선가 보신다면 기분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